10여 가구가 포도 농사를 짓는 소담한 마을 계심리. 대겸 씨는 마을에서 가업을 잇는 몇 안 되는 청년이다. 그런데 웬일일까? 예, 왜 버려요? 아, 이 열매가 많아서 그런가요? 좀 맛이 쉽게 안 드네요. 포도가. 근데 이게 또 맛이 안 들면은 팔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중간 중간에.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다 잃게 된다. 이제 친환경이라는 게 솔직히 돈하고는 조금 멀어요. 가깝지가 않아요.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머니는 또 이제 쉽게 돈 벌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. 참 고생 많이 했어요, 우리 엄마.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아프죠. 아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다. 포도는 속간해도 자식은 그럴 수 없다. 짓무르고 상한 자식일수록 더 크게 감싸주시는 분이 어머니다. 대겸 씨가 슬쩍 마음을 건넨다. 언니 이거 봤어? 그냥 모양만 봤지 뭐. 에? 응, 맛은 안 봤지. 맛 봤어? 아니. 맛 봐봐 한 번. 응? 아까워서 어떻게 먹고 하트. 어? 하트. 하트요? 하트요? 야. 하트잖아. 내 마음이요 이게. 오, 고마워. 사랑해. 맛은 있다. 아들이 키우는 마이 하트 포도. 주렁주렁 사랑이 걸렸다.